좋겠다, 아버지 이겨 먹어서. 너하고 싸우려고 온거 아니야. 부탁할 게 있어 왔어. 말씀하세요. 그렇잖아도 저도 아버지 한 번은 더 봐야지 했어요. 알다시피 나 신용불량자야. 거기다 고봉이 때문에 갈비까지 다쳐서 치료도 받아야 돼. 그래서 말인데. 그 양육비 주는 거 직장 구할 때까지만 기다려줘. 나도 입에 풀칠은 해야 될거 아니냐. 부양비 받으려다 되려 이꼴 됐는데 부탁 좀 하자. 그렇게 하세요. 그래. 근데 넌왜날 보려고 한 건데? 갈비뼈는 괜찮으세요? 괜찮을 리가 있냐? 아주 그냥 숨만 쉬어도 아프다. 어쩌다 기침이라도 세게 하면 아주 사람 경쾌하겠어. 이거 뭐냐? 칼슘이요. 빨리 나으시라고요. 이게 뭐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고맙다. 그리고 이건 또 뭐냐? 아버지가 우리 막내 뜨끈한 밥 한 끼 사주라고 주셨던 돈이에요. 간통 뭐하러 아직도 가지고 있어. 먼 훗날 언젠가 고은이가 아버지에 대해서 물어오면 그때 이거 보여주면서 얘기해 주려고 했어요. 아버지가 자기 살리려고 얼마나 애쓰셨는지. 에휴, 참. 근데 이제 필요 없게 됐네요. 할 말 다 했냐? 저기 내가 그날 너 때린 거 아니다. 먼저 가만.